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세빈입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Science Advances의 A 3D Disease and Regeneration Model of Peripheral Nervous System on a Chip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연합학술 동아리 스파크에서 활동하며 Alzheimer's Disease, CAR T Therapy, Astrocyte Differentiation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읽어오고 있으며, 현재 스파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Cell and Molecular Biology Lab에서 ASD 발병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프라임 에디팅 기술을 활용하여 iPSC를 Cerebral Cortex Organoid로 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질병은 PNS Neuropathy입니다. PNS에서는 슈벤셀이 마이엘린을 형성하여 액션 포텐셜의 효과적인 전달을 돕고 있는데, PNS 뉴로패티가 발병하는 경우에는 마이엘린 시스가 로스되어 뉴로로지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4%의 인구가 PNS 뉴로패티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이때 Heart Circulation Problems, 혹은 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가진 환자에서는 궤저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오리진이 매우 다양하여 그 메커니즘과 치료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알츠하이머 디지스, 파킨슨 디지스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비트로 디지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CNS 분야와는 다르게 PNS 디지스 모델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PNS 모델 연구는 스페로이드를 제작하여 Electrophysiological Recording을 통해 Nerve Function을 알아보거나 Optogenetic Stimulation을 통해 Myelination Maturation 과정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페로이드를 이용하여 PNS의 Microphysiology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방식은 슈벤셀 모터 뉴런 단위에서 싱글 플랫폼을 통해 디마이엘리네이션, 리마이엘리네이션을 모두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정 뉴런의 마이엘리네이션, 디마이엘리네이션, 리마이엘리네이션 과정 모두를 싱글 플랫폼에서 추적할 수 있는 PNS on a chip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특히 PNS 뉴로패티 중 마이엘린 시트의 손상만 있고 엑소넬 데미지가 없는 세그멘털 디마이엘리네이션에 집중하였습니다. 중앙의 그림은 논문에서 제작한 PNS 온어 칩입니다. 좌측에는 슈벤셀을, 우측에는 모터 뉴런을 컬처할 수 있는 채널을 두었고, 중앙에는 하이드로겔 채널을 배치한 뒤 마초리겔로 코팅해 둠으로써 슈벤셀 모터 뉴런이 프롤리퍼레이션하여 이 채널에서 마이엘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디마이엘리네이션 혹은 리마이엘리네이션 된 뉴런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탈부착 가능한 PSA 필름으로 바닥을 구성하였습니다. PNS의 인비보 인바이런먼트를 인비트로에서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슈벤셀과 모터 뉴런을 장기간 코컬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디자인 팩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분홍색 에러로 나타낸 부분인 N갭은 마이크로 포스트 사이의 공간을 좁힌 구조로, 좌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마추리겔이 하이드로젤 채널 부분에만 제대로 패턴링 될수 있도록 합니다. 범프는 파란색 에러로 표시된 마이크로 포스트의 반원 같은 구조로, 셀을 시딩하고 컬처하는 과정에서 인비보와 달리 셀의 쉬어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쉬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일 부분도 N갭과 유사하게 마추리겔이 제대로 하이드로겔 채널에만 패터닝 될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에서는 첫째로 이렇게 PNS 오너 칩을 제작했고, 이후로 그에 대한 검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디마이엘리네이션, 리마이엘리네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엘린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이스의 시아틱 너브에서 슈벤셀을, 마우스 엠브리오의 럼벌 리진에서 모터 뉴런을 아이솔레이션하여 각각의 셀 채널에 시딩한 후셀 컬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데이 인비트로 14일에 마이엘린 시스를 형성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엘리네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LPC를 처리하여 싱글 플랫폼 상에서 디마이엘리네이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디마이엘리네이션을 유도하는 적절한 LPC의 농도를 찾기 위해
0.35, 0.7mmol 농도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명확하게 디마이엘리네이션이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총 4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C가 셀에 작용하면 PKC가 액티베이션 됨에 따라 맵K 캐스케이드를 액티베이션 시켜 결과적으로 C준의 발현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디마이엘리네이션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고려해 본다면 디마이엘리네이션이 된다면 C준의 발현이 증가하고 마이엘린 베이직 프로틴인 MBP의 발현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셀룰러 레벨에서 진행한 이민호 히스토케미스트리 결과 Day in vitro 20, 23일에서 예상했던 대로 C준의 발현이 증가하고 MBP의 발현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0.7mmol의 LPC를 처리한 경우에서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Molecular 레벨에서는 Western blot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호 히스토케미스트리 결과와 유사하게 LPC를 처리한 샘플은 Day in vitro 20, 23일에서 C준의 발현 증가와 MBP의 발현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0.7mmol을 처리한 경우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0.7mmol 농도의 LPC가 The Demyelination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에 LPC 처리는 모두 0.7mmol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칼슘 시그널링이 뉴러널 네트워크의 피지오로지컬 펑션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Real-time intracellular calcium ion을 측정하여 뉴런의 functional level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LPC를 처리한 샘플에서 calcium signaling의 frequency가 가장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시그널이 가장 강할 때와 약할 때의 상대적인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LPC를 처리한 샘플에서 calcium signaling의 변화율이 더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LPC를 처리한 샘플에서 마이엘린 시스가 컨트롤에 비해 얇아진 것을 확인함으로써 PNS 오너칩 상에서 디마이엘리네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싱글 플랫폼 상에서 디마이엘리네이션, 리마이엘리네이션을 모두 연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리마이엘리네이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벤사트로핀과 메실코발라민을 디마이엘리네이션 모델에 처리하였습니다. 리마이엘리네이션에 대한 검증 역시 디마이엘리네이션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셀룰러 몰레큘러 레벨상 Day in vitro 28일에서 벤사트로핀, 메틸코발라민을 처리한 샘플 모두 MBP 발현 정도가 컨트롤 정도로 유의미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벤자트로핀, 메틸코발라민을 처리한 샘플에서 칼슘 시그널링의 프리퀀시가 컨트롤과 같은 양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시그널의 변화율도 디마이엘리네이션된 샘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형태학적으로 벤자트로핀, 메틸코발라민을 처리한 샘플에서 마이엘리네이션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네 가지의 검증 방식을 통해서 PNS 오너칩 상에서 디마이엘리네이션, 리마이엘리네이션을 연쇄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음을 검증하며 연구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토탈 너브 파이버 다이아미터에서 엑소널 다이아미터가 차지하는 비율인 G 레이시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메틸코발라민의 G 레이시오가 벤자트로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아 메틸코발라민의 리마이엘리네이션 정도가 미약하게나마 더 강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제작된 PNS 오너칩은 디마이엘리네이션의 발생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PNS 뉴로패티에 대한 드러그를 스크리닝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Disease 가운데 Segmental Demyelination에 대해 포커싱하였는데, 슈반셀 모터 뉴런과 더불어 머슬 뉴런을 코컬처라는 플랫폼이 추가 발전된다면 더 다양한 모터 관련 질병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